이곳은 내 잇몸에서 나는 상처가 아니라 최초로 빵지장이 나왔네요.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오늘의 지장 템은 뭔가요? 바로 대나무 칫솔입니다. 우와. 대나무 칫솔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선뜻 손이 이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처음 써본 거긴 한데요. 색다르다라는 네.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몸체가 대나무이고 모 부분이 나일론으로 일반 칫솔처럼 네, 나일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게 가볍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만져보니까 매끄럽긴 한데 중간중간 그 나무의 질감이 느껴지거든요. 나무 제품을 쓰다 보면은 가시 같은 게 튀어나와서 손에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간혹 있던데 이건 어때요? 아,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피를 봤는데 네. 플라스틱 칫솔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거칠다 보니까 여기 입술 안쪽에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네. 입을 다물고 칫솔질을 하면은 상처가 생겨가지고 저는 입이 커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요거 때문에 난 상처더라고요. 이곳은 내 잇몸에서 나는 상처가 아니라 이 칫솔 때문에 나는 상처였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죠. 조금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 좀 평소에 좀 둔한 표현이신가요? 그게 상처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며칠 정도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아, 한 3일 정도 썼어요. 네. 그래서 실사용 기간이 3일. 환경을 위해서는 좀 피를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피를 안 보려면은 입을 오므리지 말고 치과에서 하는 것처럼 치아만 보이게 개구기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물어봐야겠다. 딱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는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잘 안 마를 것 같다는 그런 좀 편견 같은 게 있는데 혹시 대나무 칫솔은 어땠나요? 아, 맞아요. 이게 판매 홈페이지에도 몸체를 잘 말려서 사용을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다 쓰고 나면은 약간 몸체 전체가 살짝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칫솔 거리에 걸어놓는 편인데 이건 조금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밖에 빼놓는 아니 닿으면은 살짝 곰팡이가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아, 그쵸. 지금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환경적으로는 어떤 측면이 좋은 건가요? 확실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칫솔이잖아요. 더 잘 썩기도 하고 또 만약에 태운다고 해도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보다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대나무가 하루에 두 뼘 정도씩 쑥쑥 자란다고 화학 비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실제 기능이 쓰는 기능이 불편하면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데 써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뭐가 약간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썼을 때는 한 가닥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전혀 빠지지 않았고 뭐가 되게 튼튼하게 잘 박혀있더라고요. 탈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잇몸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칫솔을 선택할 때 부드러운 모를 위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선택지는 좀 넓은 편인가요? 아, 좀 아쉽게도 여기 톤28에서는 요 한 가지 제품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보이나? 안 나오네요? 이거 유튜브 이거 해야죠. 칫솔모가 이렇게 생긴 제품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종류가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선택의 폭이 좁은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체감하기에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위해서 네. 일반 칫솔을 들고 왔거든요. 이게 제가 쓰는 일반 칫솔 미세모 제품인데요. 요거랑 혹시 비교를 해보면은 대나무 칫솔 모가 조금 짧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억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좀만 뭐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좀 피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아, 네. 그쵸, 입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보고 철철철. 아, 그럼 이 대나무 칫솔에 다른 장점은 혹시 없을까요? 포장이 되게 네. 친환경적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종이 봉투 같은 데에 담겨서 왔는데 다른 브랜드 제품은 그냥 종이 박스에 얘한테 맞는 종이 상자에 담겨서 오더라고요. 일반 플라스틱 칫솔들은 플라스틱 껍데기에 밑에 맞아요. 종이 붙어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고 분리도 못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2종, 3종으로 막 이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몇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되나요? 보통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요. 사실 칫솔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4달에 한 번씩 칫솔을 교체할 걸 권장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1년에 3개의 칫솔을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걸 계산했을 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230억 개의 칫솔이 버려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진 칫솔만 해도 무려 4,300억 톤. 그래서 오랄비 같은 그런 구강 전문 브랜드에서는 이런 칫솔을 수거해가지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칫솔에 다시 쓰는 건 아닌데 그런 줄넘기 손잡이 같은 걸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재활용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플라스틱이 썩는 기간이 한 50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칫솔이 193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 세계 최초로 쓰인 그 플라스틱 칫솔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네요. 네, 라는 거죠. 플라스틱 칫솔은 버릴 때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몸통은 맞아요. 플라스틱이고 얘는 또 나일론 소재여가지고 또 여기는 고무예요. 아, 또 고무예요? 아, 가지가지 한다. 근데 이 대나무 칫솔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네, 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리수거 체계상 나무는 분리수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플라스틱 칫솔보다 훨씬 더 분해가 쉽고 태웠을 때도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칫솔대가 지금 나무로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칫솔 모 부분은 대체를 좀 하기가 힘든 건가요? 이게 동물 털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일론보다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뻣뻣해서 이렇게 양치질하기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피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려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분해 되는 그런 소재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도 지장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대나무 칫솔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은 지장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찍으셨네요. 네, 이게 100% 다 친환경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플라스틱,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친환경적이다에 점수를 줬습니다. 저도 확실히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나무 칫솔을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지장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최초로 빵지장이 나왔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 저는 일단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피를 봐가지고 네,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한 제품이 나오면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긴 한데 저는 잇몸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뭐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직 선택지가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새로운 거를 사는 것조차도 자원 낭비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비한 다음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조금 더 좋은 대나무 칫솔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 네. 말이네요. 오늘 대나무 칫솔은 총 두 개의 지장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대나무 칫솔에 몇 개의 지장을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거나 또 지장에서 보고 싶은 그런 환경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자, 준비됐고. 와! 소리가 나. 제가 지금. 아, 왜? 아, 좀 보려고요. 아, 다시 할게요, 다시. 그만하세요!